It's very nice to be with you in Korea.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한국에 제가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But I am a big fan of Korean soccer. 그러나 저는 한국 축구 선수들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And we have many Koreans in Vancouver. 밴쿠버에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인데 밴쿠버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Who attend our church? 또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있고요. And you are all welcome in Vancouver.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쿠버에 오시는 거 정말 환영합니다. It is not as foggy as Seoul. 서울처럼 이렇게 안개가 잔뜩 낀 데는 아니에요. So you can see the buildings.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들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I want to speak to you today about a topic very dear to my heart.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저 마음에 아주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I've spent my whole Christian life studying this specific topic. 저는 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제 생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생애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And I believe this may be the most important topic for you to study.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리라라고 믿습니다. It is the topic of Christ's humiliation. 특별히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If you would read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o 11.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면 And then I will speak after that.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 찾아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This is a very important passage of scripture. 이 본문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이에요. And one of the first that I memorized as a young man.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처음으로 암송했던 구절이었습니다. But it is one thing to memorize it.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And another thing to understand it. 그 암송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Concerning the doctrine of Christ. 기독론과 관련해서 you have all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his person and work.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Notice in verse 6. 특별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is a high point. 거기에 보면 아주 높은 요점이 있는데 Being in very nature God.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And after that Paul moves to a low point. 그다음에 그 높은 위치에서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He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바로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뭔가를 취하셨어요. But made himself nothing. 바로 그 뭔가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And being found in human appearance. 바로 인간의 몸 육체로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He became obedient to death.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Even death on a cross.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말이죠. So from being in very nature God.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존재께서 Paul takes us down to the lowest point conceivable.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A cursed humiliation of death on the cross. 바로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당하신 저주받은 낮아지심을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High, low, and now high.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낮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high movement begins in verse 9. 바로 이 그 높은 자리로부터 계신 것이 높은 자리에서 이동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9절에 있는데요. God exalts him. 바로 9절 높은 자리로 이동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And gives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And that name we will bow to. 바로 그 이름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Everyone on earth will one day confess he is Lord.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가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Now I want to spend some time looking at his humiliation. 이제 저는 이 주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The low movement. 바로 이 낮아지심으로 옮겨진 자리 그 형태를 보려고 합니다. Remember that Jesus sai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누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Remember, this is true of him.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Not just you and me. 여러분과 저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What is the greatest humiliation ever? 그런 여러분과 저 자신도 정말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It is the humiliation of Jesus Christ. 사실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외에 다른 무엇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Because nobody has descended from so high.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가장 그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없어요. Nobody starts off as God.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서 출발하신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요. And descends to death on a cross. 근데 그 하나님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So when Jesus says,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He is ultimately speaking about himself. 사실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nd we are to follow in his footsteps.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자들인 것이죠. The true Son of God. 참된 하나님의 아들. Died a cursed death on a cross. 십자가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This must be divine truth.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적 진리인 것이죠. Because no man could ever have dreamed something up. 어느 누구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Now we must also understand something else.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Jesus was not forced to do this.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Everything he did willingly. 사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And freely.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해서 하신 일이에요. And joyfully. 그리고 기쁨으로 하신 일이에요. When we humble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We are like Christ when we do so joyfully.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Not when we are forced to be humble. 우리가 겸손하라고 그렇게 강요받아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Now let's look at some of the examples in Christ's life.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born to parents who are not Kings and queens.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안의 부모님들은 뭐 왕이라든지 왕비에게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He is not born in a palace, but in a manger.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All of the Jewish people should have been there to greet his birth.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정말 축하해야 될 그런 분이셨죠. But they were nowhere to be found.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Just some wise men from the east.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그런 일을 했습니다. Jesus has to be rescued
And where does he go? 사실 이제 주님께서 가셔야 될 그런 곳에 가시면서 사실 당신 자신이 체포 위기를 겪는 그런 삶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이죠. It is safer for the Son of God.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전한 길은 The Messiah of Israel.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가는 안전한 길은 To be in Egypt. 그게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Rather than His own country.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 자기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He eventually returns to Nazareth. 그래서 나사렛으로 옮겼고요. And what does Nathanael say?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And remember, he was a righteous man.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근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나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미안합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Jesus did not grow up with wealth and riches.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집안에서 또 뭐 고상한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 아니었어요. He was not famous.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And yet He is the eternal Son of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He lived in poverty. 예수님께서는 또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At one point he says. 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Foxes have holes. 여우도 굴이 있고. Birds of the air have nests.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Why don't we meditate on this verse? 근데 왜 이런 구절 말씀 이 구절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하지 않나요? Think about what it is saying.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러분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요? Jesus.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for him.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And then he comes to earth.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And he has nowhere to lay his head. 근데 이 땅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Should we ever complain about our own condition?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When we consider Christ's condition,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Even the birds of the air had somewhere to live. 정말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말이죠. But not our Lord Jesus Christ. 근데 우리 주님은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Where does he go when he goes to heaven? 정말 그가 하늘나라로 가실 때 어디로 그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He goes to prepare mansions for you. 그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어요. Instead of living in a mansion on earth.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거기 그 원어에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좋은 집이에요. 거처할 곳, 그 이 땅에서 거처할 곳도 없으셨는데 우리가 거처할 곳, 좋은 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신다고 했어요. He goes to heaven.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And prepares great mansions for you and I.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This is his love towards us.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He was humiliated in a number of other ways as well. 사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In Mark chapter 3 verse 21. 예를 들어서 그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든지 His own family thought he was out of his mind.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식구들,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좀 미치지 않았나,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f there is ever one person who is not out of his mind, 만약에 정말 식구들의 안중에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다 너는 미친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It is Jesus. 근데 그런 말을 정말 우리 누가 들었냐?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You and I are out of our minds.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But he is not.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He had the perfect mind. 주님께서는 완전한 지성을 가지셨어요. And we have sinful minds. 우리는 죄성을 지닌 존재들이고요. That is why his family thought he was out of his mind.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죄성을 지닌 그 가족들은 아 예수님이 정신이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Remember he was betrayed.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반역을 배신을 당했잖아요. By one of his own disciples. 바로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When Jesus said he existed before Abraham.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The Jews picked up rocks to throw at him. 유대인들은 나 돌을 집어서 그에게 던지려고 했었죠. Who is the rock of ages? 여러분 누가 만세 반석이십니까? Jesus is the rock of ages.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시잖아요. They picked up rocks to throw at the rock of ages.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돌을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돌을 들어서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One time he went for dinner at Simon the Pharisee's house. 또 한때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In Luke chapter 7.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Now in verses 44 and 46.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You read Christ's response. 여기 그리스도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To what happened to him?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When I was in Vancouver,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I was told that Korean people are very hospitable. 제가 많이 들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They treat their guests nicely. 손님이 오면은 정말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라고 했어요. Now imagine Jesus is coming to your house for dinner.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ou would think that everyone would treat him nicely.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정말 친절하게 환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Well, what about Simon? 그런데 시몬은 어땠습니까? Jesus says to him. 이 시몬에 대해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Do you see this woman? 너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봤느냐? Who is that woman?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She's a sinner. 이 여자는 죄인이지 않느냐?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Jesus says, I entered your house.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내 발을 씻은 물도 너는 주지 않았는데. But she has wet my feet with her tears.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지 않았냐?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머리털로 씻었지 않았냐? You gave me no kiss. 너는 나에게 입맛 주지도 아니했는데. But from the time I came in, she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않지 않았느냐? You did not anoint my head with oil.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않았지 않느냐?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ointment. 그런데 그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Imagine treating Jesus so badly.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친절한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And yet, throughout all the Gospels,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we find more people treating him badly than treating him well. 사실 예수님을 잘 이렇게 환대했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게 너무 잘못되게 나쁘게 행동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He was called a deceiver who leads people astray. A deceiver. Sorry. 예수님께서 오히려 속이는 자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The only way of truth. 정말 진리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is through Jesus.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And yet he was called a deceiver.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Who is the deceiver? 누가 진짜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The devil. 마귀잖아요. Jesus is called the devil. 예수님은 그 마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거짓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That's how badly he was treated. 바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Even his miracles. 심지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에 대해서도요. When he helped people.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And changed their lives forever. 또 그들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다 바꿔 놓으신 일을 했어요. In Matthew 9:34. 특별히 마태복음 그 9장 4 34절에 People said that he performed miracles by a satanic power.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사단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Imagine your actions being interpreted so badly.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악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He was called a glutton and a drunkard. 또 예수님은 탐심이 많고 정말 술주정뱅이와 같은 존재다 이런 비난도 받았어요. And when there was a choice between Jesus and Barabbas,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이 강도 강도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사람들이 요구받았을 때 The Jewish people would rather have a murderer loose in their community.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 당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 강도를 선택했잖아요. Than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rince of Peace. 정말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강도가 행한이라고 비교가 안 되는데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행한 그 주님을 택하기보다는 강도를 택한 것입니다. The trial of Jesus was also a humiliation. 또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부분도 정말 낮아지심의 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t the trial, many laws were broken.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법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죠. Remember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Bragged about keeping God's law.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부분들을 다 파괴시킨 것입니다. But they actually showed themselves to be murderers. 사실 자기 자신들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뿐이죠. The Sanhedrin was not supposed to meet at night, but they did.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도 보면 밤에 모이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래 했던 관습을 어기고 밤에 모였던 것이죠. The death penalty could not be declared on the day of the trial, but it was. 또 이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심판 받는 날에 선언되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 선고는 재판 받는 날 당일에 선언이 되어졌어요. False evidence and false witnesses were used against Jesus. 그러니까 거짓된 증거, 거짓된 증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Jesus was not guilty of blasphemy as they claimed.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During the trial, he was exposed to blows.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 받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참 상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On the eve of the Sabbath, the Sanhedrin could not discuss a capital case. 또 그 안식일 날 밤에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 의논을 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you see, they broke all these laws.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법들을 법조항을 다 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For one reason,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To kill Jesus. 바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말이죠. The heart of man is wicked. 바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d even Jesus' own disciples abandoned him.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Peter denied him three times.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And then we get to his crucifixion. 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nd the humiliation reaches a high point.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 도달한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Which means Jesus reaches his lowest point.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In Psalm 69 verses 20 to 21. 시편 69편은 20절 21 21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은 We have language of his humiliation on the cross.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Reproaches have broken my heart. 내 마음이 상 그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so that I am in despair. 그래서 나는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 I looked for pity but there was none. 내가 동정을 바랐지만 허사였고 And for comforters, but I found none.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 역시 아무것도 없지 못했다. They gave me poison for food. 그들이 음식 대신 독을 주었고. And for my thirst, they gave me sour wine to drink.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Or Psalm 22 verses 6 to 8. 또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These words are fulfilled in Christ.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But I am a worm and not a man.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Scorned by mankind and despised by the people. 사람들의 비난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ll who see me mock me.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조롱하고 있다. They make mouths at me. 또 나에게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다. They wag their heads. 또 머리를 흔들고 있다. He trusts in the Lord. 그렇지만 이 메시아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Let him deliver him.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Let him rescue him for he delights in him.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주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Theologians refer to Jesus as a prophet, priest, and king.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직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called his threefold office.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죠. This office was humiliated. 근데 사실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When he was crucified,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말이죠. As a prophet, 그는 선지자로서. Notice these words.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Matthew 26 verses 67 to 68.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말씀입니다.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And some slapped him, saying. 나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는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말하기를 Prophesy to us, you Christ. Who is it that struck you?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saying, if you are a true prophet, tell us who hit you. 이 말씀은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말아 맞춰봐라라고 하는 거죠. See, they are mocking him as a prophet.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Also, as a king, they mock him.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Matthew 27 verses 42 to 43.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He is the king of Israel.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He trusts in God. Let God deliver him now. 지금 십자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If he desires hi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말이지.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They're saying, if you are a true king.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정말 참된 왕이라고 한다면 Come down from the cross.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See, they are mocking him as a king.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왕이 되신 주님을 사실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And his role as a priest. 또 조서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Matthew 27 verse 42.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이에요.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비방했습니다. You see, as a priest, he offered up his life. 이렇게 그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예수, 자기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는데. Now there is great irony in these words.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어요. These wicked people are mocking Christ. 바로 이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the words they say are actually true.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한 모든 말들은 사실은 뭐 맞는 말이었어요. They just don't realize that they are true. 그렇지만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들이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Is it not true that he saved others?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And is it not true he did not save himself?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They did not realize they were preaching the gospel.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실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That's precisely what Christ was doing. 바로 그들이 말한 그 내용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신 것이죠. Instead of saving himself,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보다는 he was saving others.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And he was crucified on a tree. 그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And every Jewish person knows 모든 유대인들은 that anyone crucified on a tree 나무에 달려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하게 되면 is under God's curse.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The Old Testament says, "Cursed is everyone who is hanged on a tree."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we've looked at Christ's humiliation.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눈여겨봤어요. I want to show you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his humiliation and his exaltation.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f you have your Bibles, turn to Matthew chapter 17.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1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And also keep your finger in Matthew chapter 27. 마태복음 17장과 또 마태복음 24장, 27장을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compare and contrast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저는 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with the hill at Golgotha.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One speaks of his glory.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And one speaks of his shame.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The first point. 첫 번째 요점은 Jesus is revealed in glory on Mount Hermon. 예, 헐몬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당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hapter 17 verse 2. 17장 2절 말씀이야. But he is crucified in shame on the hill at Golgotha. 근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The second point. 두 번째 비교 사항은 at the transfiguration 이 변화산상에서는 Christ's clothing shines majestically white as light.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But what happened at Golgotha? 근데 골고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The Roman soldiers shamelessly divided his bloodied garments. 이 로마 군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습니다. Third point.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비교할 내용은 On Mount Hermon 변화산 이 헐몬산상에서는 Moses and Elijah stood beside Jesus.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y spoke with Jesus.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But who is beside Jesus at the cross?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는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Two criminals. 바로 두 명의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And at the beginning, both of them mocked him. 바로 그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Until later, one was converted. 나중에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은 회심을 했지만 말입니다. The fourth point. 다음에 네 번째 비교 사항은. On the mountain, a bright cloud overshadows those present in verse 5. 5절에 있는 말씀,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ut instead of a bright cloud,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오면 빛난 그는 그러니까 맑은 그 구름보다는 darkness like the plague in Egypt. 아주 깜깜한 짙은 어둠이 그 지역을 뒤덮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Covered the land. 그 땅을 뒤덮었어요. Fifth.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교 사항은 On the mountain, God says. 이 변화산상 헬몬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beloved son.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With whom I am well pleased.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Listen to him.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 그를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But what does Jesus cry out on the cross?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변화산상에서는 Peter says, Lord, it is good that we are here. 베드로가 이야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어요. Where was Peter at Golgotha? 근데 골고다에서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He had run away. 베드로는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It is not good that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Do you se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and Golgotha? 자, 이제 제가 지금 그 비교해서 보라고 하는 그 요점들을 보시면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과 골고다에서 있었던 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보시게 됐죠? One is humiliation. 하나는 정말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고 And one is glory.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f you want glory,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The path to glory is through humiliation. 근데 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지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Now looking at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우리가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 We see something of God's glory. 거기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In Exodus chapter 33 verse 18,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What did Moses ask to see? 여러분 모세가 그 보여 달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He asked to see God's glory.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어요. What did God say to Moses?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No man will see my face and live. 나를 보고서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So God hid Moses in the cleft of a rock.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바위 뒤에 모세에게 등만 보여줬습니다. While his glory passed by, 영광스러운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Moses could see God's back, but not his face.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뒤쪽을 봤을 뿐이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One day Moses died. 어느 날 모세가 죽었습니다. And he had not seen God's face.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죽었어요. But he wanted to. 그가 원했지만 말이죠. And he died hundreds of years before the incarnation.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있기 전 수백 년 전에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So where was he for hundreds of years? 바로 그 수백 년 전에 모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In heaven, 바로 하늘에 있었지 않습니까? And one day in heaven, 어느 날 천국에서 God would call to Moses. 모세를 부르셨어요. Do you want to see my face? 너는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느냐?
What would Moses say?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Yes. 예. So where does God send Moses?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Back to earth. 아, 다시 땅으로 가라. Isn't that a bit strange? 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Moses gets to heaven and then God sends him back to earth. 아, 모세는 정말 하늘나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땅으로 보냈어요. Why would God send Moses to earth? 왜 모세를 땅으로 보냈을까요? Maybe God answered Moses' prayer. 에, 어쩌면 에,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땅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Moses wanted to see God's face when he was on earth. 왜냐하면 모세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In one sense, God said no. 근데 한 차원에서는 예수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But in another sense, he said yes.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 보여주마 한 것이죠. So sends Moses to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그래서 모세를 변화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And who does Moses see? 그 모세가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어요? The face of Jesus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잖아요. Who is the visibl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시게 된 겁니다. The radiance of God's glory.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본 거,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Do you see how great God is?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보십니까? He can answer your prayers even after you're dead. 여러분이 심지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Nothing is too hard for God.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And he wants everyone to behold his son.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측면이든지 그의 아들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We see him by faith in this life. 바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And we love him for his humiliation.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정말 볼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d we love him for his exaltation. 또 그분의 높아지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We love the high movement. 우리는 그 하늘에서 높은 그 움직임을 보았고 that he is God. 그분 거기에서 하나님이셨는데 We love the low movement. 또 우리는 그분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움직임을 보았어요 that he became man and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낮아지심을 보았어요 And we love the high movement. 또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That God gives him the name above every name.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상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And that he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Now there's a few points of application. 이제 몇 가지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Puritans preached sermons, 청교도들이 설교를 할 때, they had application at the end of their sermons. 그들의 설교 끝에 보면 언제나 적용점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What does this mean for you and me?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So over this conference, 그러므로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I'm going to give you points of application. 네, 그래서 저도 언제나 마지막 끝에쯤 와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There is only one way for you in the Christian life. 기독교인들의 이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And it is a low movement. 네, 바로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이다. When you turn the other cheek. 여러분들이 그 다른 뺨을 돌려대게 되면 When you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또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질 때 you are like Jesus Christ. 바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Now, remember, before we become Christians,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 are by nature very proud. 우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We are high.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높이 취급했어요. And God has to bring us low.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철저한 비참한 존재인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And after He brings us low, then He brings us high one day.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신 그런 낮아짐의 상태에 내려오긴 했지만 한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When we are glorified in heaven. 또 우리가 하늘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Now isn't that interesting?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흥미롭지 않나요? We start up here. 우리는 여기 높은 교만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God takes us down.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고 But then he brings us far, far above. 그리고 다시 우리를 정말 보다 나은 좋은 자리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What is that? 그게 뭘까요? High, low, high. 바로 높고 낮고 높아짐. If you look at Philippians chapter 3,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 Paul has his own high, low, high movement. 바울 자신도 정말 그 낮아진 최고로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최고로 높아진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Verses 4 to 11.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Remember, Paul brags that he was born of the tribe of Benjamin.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A Hebrew of Hebrews.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As to touching the law. Perfect. 지금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는 흠이 없다고 의로운 See,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Paul was bragging about his life as a Pharisee. 사실 또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삶, 의로운 삶이 얼마나 출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He had a lot of spiritual pride. 또 그는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You see, he had himself high. 자기 자신을 매우 높게 여겼어요. He was better than the Gentiles. 그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But what did God do?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Brought him low. 바로 낮은 자리로 처하게 만들었어요. He said, "I consider all these things as rubbish." 내가 이 앞에 높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For the surpassing worth of being found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한 것이. And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was up here. 바로 여 위에 있는 내 자신의 의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but a righteousness found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의를 얻고자 내가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brings Paul low.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신 것이죠. But then, towards the end of chapter 3, in verse 11,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What is Paul's high movement? 바울이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The resurrection.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That he may attain 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바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That is his glory. 바로 그것이 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Can you think of anyone else in the Bible besides Paul and Jesus? 여러분 이 예수님과 또 그 바울 외에 성경에 어떤 다른 인물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Who have a high, low, high movement. 바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가신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어떤 특정한 다른 사람이 있나요? Let me give you a minute to think. 잠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말고 지금 똑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 높은 대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Moses. Moses is the prince of Egypt. 네, 모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 And he chooses rather to be mistreated with the people of God.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정말 노예 취급당하는 그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And God makes him leader of Israel.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자리에 내려온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But even before Moses. 아 근데 그 모세 이전에 또 그런 분이 있는데. Towards the end of Genesis. 아, 여러분 이 창세기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Chapters 37 to 50. 예,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주인공이요. And who would that be? 예, Joseph. 요셉. 예, 요셉. He is the favored son. 아, 그는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And he's given a nice coat.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받아 입었어요. Like mine. 에, 제 옷처럼 말이죠.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You see, he has exaltation as a young man. 아, 그래서 젊은 정말 어린 소년인데 아버지로부터 형들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But where does he find himself? 에,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이 어떤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까? In a pit. 근데 지금 구덩이에 떨어진 진흙구덩이에 빠진 모습을 봤잖아요. And in jail. 그 다음에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And then he is ruler over Egypt.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And he provides salvation by food for his people. 바로 이 식물로 식물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는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We could say the same about many others.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The book of Job.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도 그렇고요. David's life. 또 다윗의 생애도 그렇고요. Daniel's life. 또 다니엘의 생애도 그렇고요. And your life.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The question is, has God brought you low? 문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은 자리로 처하게 하셨나요? Do you know what humility is? 여러분 정말 낮아지심이 뭔지 아십니까? Or do you want to be exalted all the time? 아니면 언제나 나는 높아지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The world loves exaltation. 세상은 언제나 높아짐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But not humiliation. 낮아지심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That is why the gospel, the true gospel, is so difficult to accept.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Many Christians in North America.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They only want to hear about exaltation. 그들이 정말 높아지심을 원하는 그런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They want to stay up here. 그들은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With great health. 그리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And great wealth.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And a prosperous life. 또 인생이 번창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You see, they want to be unlike Jesus.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사실은 원해요. If Jesus can go low,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신다면, why do we not also go low? 왜 우리는 그 낮은 자리로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Why would we be Christians but follow a different way of the Master? 왜 우리 주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But remember,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If you humble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시면, God will exalt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And when God exalt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your exaltation. 여러분의 높아지심은 is not just on the same level as the world.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형의 높아지심과 같은 것이 아니고 but your exaltation blasts through the roof of this building. 바로 이 건물의 지붕을 뚫고 나가는 높아지심인데 such that the world could never give you.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높아지심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You will inherit the earth.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you will have a glorified body.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You will live forever. 여러분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You see, what do people in the world love?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뭘까요? They love to look young. 더 젊어지고 싶어 하잖아요.
They love perfect health. 또 완벽한 몸매 건강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나요? They like to live long lives. 또 장수하고 싶지 않아 싶어 하지 않나요? They like the best food and the best drink. 그리고 언제나 좋은 음식, 좋은 물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잖아요. And God says, I can give you all of these things.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Forever and ever. 여러분 그 또 영원히 말이죠. But not now. 근데 지금은 아니다. First, you must be humiliated.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먼저 낮아지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And by faith, believe he will exalt you one day. 바로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언젠가는 높아지심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And how high will you go? 그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As high as Jesus Christ. 얼마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높아지는 건가요? We are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We are his bride.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And a good husband takes very good care of his bride. 그래서 좋으신 남편이신 주님이 좋은 우리 신부인 우리를 잘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Whatever Jesus has.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뭐든지 you will have. 여러분들도 가지게 될 거예요. He will share everything.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Because he has everything to share.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Now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요. Maybe some of the children here. 여기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veryone under the age of 40. Age of 40? Yeah, 40. 40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You're all the children. 40세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아직 자녀들이에요. 예, 아이들입니다. Maybe you can all touch your knee.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무릎을 만질 것입니다. Can you feel your knee? 여러분들의 무릎을 느끼십니까?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네. And your other knee? 또 다른 무릎도요? Feel those knees. 예, 그 무릎이 어떤지 느끼시죠? Does anyone here not have any knees? 여기 무릎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Anyone put up your hand if you don't have any knees.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이 없으신 분들. Good. 예, 아무도 없네요. 좋아요. Now you've touched those knees, right? Yes. 여러분들 다 무릎을 다 지금 다 건드리고 있죠? Those knees are going to bow one day. 예, 바로 이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Those knees you've touched will bow.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지고 있는 그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Now does everyone here have a tongue? 다 혀를 가지고 있으시죠? You know, in Canada. 캐나다에서는요. If a young man sticks his tongue out. If he sticks his tongue out at someone. 예, 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혀를 내미는 사람들의 어떤 게 혓바닥을 내미는 일을 한다면 It means he's being naughty. 그 혓바닥을 내롱 이렇게 내밀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But if you are a young kid,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주 어린 아이일 때 You can stick your tongue out at me right now. 그 여러분들이 그 혀를 이렇게 바로 지금 내민다면 지금 누가 한 것처럼 Yeah, I saw his tongue come out earlier. Hey, so you have a tongue. 여러분들 다 지금 이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혀를 내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혀가 있는 걸 보여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Can you feel your tongue? 자, 혀가 있는 거 다 느끼시죠? That tongue is going to confess. 그 혀가 고백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That Jesus Christ is Lord.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혀가 될 것입니다. That will happen. 그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The question is, will you let it happen now? 바로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일을 현재 하고 싶은가,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Or will God force you to do it one day?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를 기다릴 거냐?
Much rather we willingly do so now. 정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Than be forced to do so one day.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전에 말이죠. This is the gospel.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That we who are proud.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들이었는데. By nature. 본성적으로 말이죠. God humbles us.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셨고요. So that He may exalt us. 또 그 겸손한 낮아진 우리들을 다시 높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He humbled His only begotten Son.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 자체도 낮추셨는데. And He exalted His only begotten Son. 그리고 그 독생자를 다시 높이셨는데. And He will do so with you and I.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들을 낮추시고 높이심 같이 낮추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